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100원 주화는 뒤집기를 하면서 얻어낸, 찾아낸 귀하다고 하는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홀더 작업을 해가면서 설명과 함께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찾아내지 못한 동전은 이거 70년 동전이 되겠습니다. 70년, 98년 동전, 81년은 역시 뭐 한 가지. 그래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70년 100원 주화는 밑에 전에 제가 그 옛날 그 주화를 수집을 하면서 서울에서 구해온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좀 여러 개 사용자인데 여러 개를 그때 아마 몇 천 원 줬을 거예요. 하나 몇 천 사용자. 그때 좀 더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게 몇만 원 사용자도 뭐 4, 5만 원 간다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찾아낸 동전이 아니고 뒤집기에서 제가 수집 당시에 그 서울서 우정 사온 동전 되겠습니다. 98년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찾아내질 못했고 보여드리는 요 동전은 제가 그 수집 당시에 그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사온 동전 특 500원 8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곳은 74년이 되겠어요. 74년. 74년 동전은 500만 개 맞아 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 두 개를. 뒤집기에. 뒤집기를 하면서 두 장을 찾아냈습니다. 74년. 그래서 이렇게 홀더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하는 중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장. 자, 이것도 7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3년도가 되나? 아니. 73년도는 8천만 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9개인가? 9개가 뭐야. 제대로 찾아보면은 10개 아마 이상 될 것 같은데, 10개. 73년 100원 주화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수량이 8천만 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70년도는 뭐 150만 개에다 그 몇 대 1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73년도. 여기 이렇게 지금 홀더 작업을 해놓은 곳은 다 7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74년도는 두 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74년도가 500만 예쁘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뒤집기를 하다가 나왔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걸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척을 안 하면 뭐 보기가 좀 흉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75년도는 75년도가
75년도가 되겠습니다. 7천만 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네 개를 찾아냈습니다. 75년도. 요것도 7천만 개가 되다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5년도도 가끔 이렇게 대략적으로 뒤집기 운동전의 숫자가 뭐 1,500개도 넘을 것 같은데 75년도 동전은 네 개를 찾아냈습니다. 네 개를. 75년도. 핀이 다 됐구나. 제가 뒤집기를 가끔씩 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그 동전 옛날 화폐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은행에서 들어가서 동전을 바꿔다가 이 뒤집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뒤집기를 가끔씩 하다 보면 옛날 동전 같지 않고 많이 손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구동전이 나오질 않아요. 75년. 75년도 7천만 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79년도 100원 주화는 제가 아주 이 동전 보관하는 데서 아주 제외됐습니다. 제외를 해놓고 왜 그러냐면 워낙에 1억 3천만 개가 발행되다 보니까 79년도 100원짜리 동전은 구동전이지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 소장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주 제외해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76년에는 이제 발행을 하질 않았어요. 지금 팔아질 않는데 77년도 이거 3천만 개가 발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선호하는 77년도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개를 찾아냈습니다. 세 개를. 77년. 3천만 개, 뭐, 아주
작은 동전은 아니고 많은 축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 100원짜리 77년도는 여러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7년도.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나왔는데, 수집하는 분들이 서울 가서 77년도 100원짜리 사용제나 많았죠, 이게. 손을, 이게 뭐, 이게, 50여 년이 건 돼가는데, 대한민국을 뭐, 돌아도 몇 바퀴씩 돌았을 텐데, 그러나 이거를 사자고 하면은, 만 원은 달라질 거 돼, 만 원은. 77년도. 저는 그 77년도 미사용을 갖고 있는데, 미사용은 뭐, 돈 10만 원 이상 갈것 같습니다. 요 77년도 석장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세척을 다 깨끗이 한 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77년도 100원. 요것이 세 개를 찾아냈습니다. 세 개를. 17년이랑 80년 치고, 48년이 됐나? 70년, 아, 80년 치고지. 그렇게 된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해보니까, 사용제지만은 그래도 때가 안 묻어 보이고, 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78년이 되겠는데, 78년도가 5천만 개인데, 이게 귀합니다. 얘 하나 나왔네, 하나. 얘 하나가 나왔습니다. 78년도. 하나가 요 나왔습니다. 하나 수량은 이게 5천만 개인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79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량이 1억 3천만 개가 되다 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소장의 가치가. 그래서 아주 제외했습니다. 제외해놓고
소장을 하지 않으려고 보관의 가치가 또뭐 가치가 없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0년이 되겠는데, 80년은 6천만 개나 6천만 개. 80년 6천만 개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8개가 남았네, 8개. 8개가 나왔습니다. 80년. 80년. 5천만 개가 나왔는데, 발행이 됐는데. 8개가 나왔습니다. 8개가. 많이 찾아내는 폭이 되겠습니다. 많이 찾았습니다. 아주. 이것이 흘러간 세월도 많이, 시간도 많이 갔지만, 앞으로도 한 10여 년 이상, 이 세월이 더 가다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70년 전 동전은 아마 가치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정부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를 뭐 동전을 발행 안 한다는 얘기지. 그걸 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동전이 한국은행에서 발행이 끝나는 순간 자원 동전의 가치는 아마 올라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수거되는 동전은 숫자에 관계없이 다 불에다 녹여 소멸이 될거 아닙니까? 이 한국 동전이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든다니.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 동전을 갖고 오래된 동전에 그래도 그 소장의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동전의 가치를 생각하셔서 많이들 소장을 하고 계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주 금값이 될 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고.
80년 동호장 주안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천만 개, 80년 100원 6천만 개. 그 다음에 82년도는 7천만 개가 되겠습니다. 7천만 개. 82년 도장은, 아니, 주안은 5개가 나왔습니다. 5개. 아니, 6개가 나왔네. 6개가 나왔습니다. 82년. 82년 주어가 되겠습니다. 82년 6개가 나왔습니다. 6개가. 자꾸 이게 화면이 이렇게 흐리냐? 야, 82년. 56개가 나왔습니다. 82년 6개. 그 다음에는 이제 84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주름자, 주로. 4천만 개. 84년도 100원 주화는 이제 4천만 개를 팍 주는 바람에 이것도 4개 나왔네, 4개. 4개 나왔습니다. 수집할 적엔 저 이거 다 이제 돈 주고 샀는데, 그때 당시도 이게, 아니 왜 자꾸 이러냐. 좀 수량이 작게 나왔다고 주안은 아마 이게 1,000원 이상 줬을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몇 백원에 아마 구입을 했겠는데 좀 수량이 작게 발행이 된 주안은 아마 1,000원 이상은 줬을 것 같아요. 1,000원 이상은 줬을 것 같은데 저기 영수가 이제 다 있는데 한두 개지 뭐 영수증을 보면 다 이제 그 얼마에 구입했다는 게 나오는데 아마 1,000원 이상은 줬을 겁니다. 뭐 억단주로 이제 발행이 된 거는 뭐 그냥 저 가지고 있는 동전 시중에서 도는 동전을 이제 구입했고, 좀 귀한 거는 이제 그 서울 가서 나름대로 이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84, 85 어떤 이제 동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년인데, 8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은 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몇 개가 나왔느냐. 85년도는 1,600만 개 발행이 됐는데 5개
다섯 개 넣었습니다. 다섯 개.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회가 되신다면 심심하시고 이제 저거 하시면 은행에 가서 재미삼아 이렇게 뒤집기를 한번 해보시면 요 귀한 동전이 덜어나오면은 잘 그걸 소장해 두시면은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 좀 저거 되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보람을 느끼고 아마 저거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